자, 되게 힘들어 보였다. 아, 뭔가 이상한데? 낌새가 뭔가 이상한데? 오늘 에알에는 룬스톤의 마력을 받아들이고 나서 조금 힘들어하는 힘새 영역이 있다. 뭔가 이상한가?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라고 해야 할까? 아, 뭔가 좀 수상한데. 설마 다시 잠들어 버린 거 아닐까? 자, 다 소염짓이라니까. 아, 뭔가 불안해. 잠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그 괴물 같은 회복력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괴물? 싸운다, 싸운다. 자, 소풍 갑니다. 자, 제로 영웅들과, 오! 제로 영웅들과 소풍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대한 루아? 이거 아니고. 티르콘의 농경지 근처. 티르콘으로 갑시다. 보자. 아이고, 시끄러. 저는 항상 메인스트림을 킬땐 노래를 켜놔요, 배경음을. 왜냐면 되게 새로운 노래가 나오거나 좀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거든. 오랜만이다, 셰프. 오, 마스터 셰프. 야, 씨, 간만이네. 왔구나. 자, 소풍에는 뭐니 뭐니 해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뭔지 알아? 술! 술 없네, 씨. 술이 없어, 진짜. 자, 맛있는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세번 물어봐야지. 자, 디바 음식 못 만들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임볼릭이 되면, 아, 여러분, 임볼릭이라는 게 날짜예요.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같은 거예요. 오늘 임볼릭이니? 아하하, 디바 요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잖아. 적재적소. 다들 뭔가 거절하고 있네요. 당신의 모두의 휴식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번에 내가 꼭 도시락 싸울게. 자, 둘이 동의됐어요. 자, 어우, 셰프 오랜만이에요. 야, 셰프 저번에 진짜 잠깐 만든 밀레시아냐? 오랜만에 보는군. 포장 마차도 있으시네. 셰프의 마차도 여러 번 수리해 준 적이 있다. 실력 발휘 한번 부탁할게. 자, 호호호. 맛있는 요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냈나? 마스터 셰프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이지. 그런데 눈빛이 나를 향해 있는 것 같다. 아, 또뭘또 도와달래, 또. 왜 나한테만, 왜? 왜? 왜 나한테만?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뭔데요? 우렁찬 목소리로 제대로 읊어줬다. 아, 뭐예요, 아저씨. 그래서 달걀 5개 갑시다. 아따, 귀찮게 하시네. 자, 후딱 깹시다. 달걀 5개 일단 먼저. 달걀 좀 뽑아라, 얘들아. 일단 이거 키우고. 됐어. 신들리다네. 아이, 너 들어가. 그렇지. 전 달걀 뽑기가 1링크라서 한 번에 2개 뽑을 수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5개 전달. 전달? 자, 전달. 아, 왔다 갔다 해야 돼? 고기. 무슨 고기, 그래서? 커다란 고기 덩어리. 아따, 귀찮게 하셔. 어쩔 수 없지, 뭐. 아, 얘가 아니지, 이거. 케이틴이지? 깜빡했네. 고기 하나 주쇼.
좋아. 자, 끝 또 있니 설마? 초콜릿, 야이씨 한 번이만 하지. 어? 이거 언젠가 어떤 꼬마가 만들어 달라 했던 거랑 비슷하게 느끼, 타르라크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고기와 초콜릿. 그 타르라크가 뭐 초콜릿 뭐 뭐라고 했어? 초콜릿 스테이크인가? 뭐라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초콜릿을 또 사러 가겠습니다. 아, 초콜릿 먹고 싶다. 초콜릿 얘가 팔죠? 거래. 그렇지. 갑시다. 끝인가? 전설의 원드처럼 보인다. 어, 아, 배고파진다. 아, 치익 하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스테이크 소리와 달콤하면서도 깊은 초콜릿 향이 난 나의 코끝을 감지잡힌다. 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내 앞에 초콜릿이 절묘하게 녹아든 스테이크 한 점. 어, 이게 진짜 돼? 이게 진짜 있는, 근데 진짜 현실에 있는 음식인가? 그래서 요리 음식이 있어. 으가 지후르 모 주스 유크 무힌. 뭐라고? 그에 맞아. 으가 지호르 으가 지호르 무 주스.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 맛있다. 자, 나도 한번 먹을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아, 눈 내리는 하늘 아래 첫사랑을 기다리는 두근거리. 그 느낌이 이 음식에 녹아 있구나. 아, 내 캐릭터 너무 불쌍해. 이렇게 귀엽다니. 자, 아, 트레저헌터도 언급이 나오네요. 트레저헌터한테도. 어허. 아,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웬만하면 캠으로 보지 않는 편이다. 아, 서로 이상한 뭔가 그 사연이 있네요, 보니까. 그녀를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서 트레저헌터 어디 갔어? 자, 슬슬 이제 가나요? 슬슬 가나요 이제? 던전.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자, 죄송하지만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헤헤? 헤헤는 왜 붙여 이씨. 어? 자, 서점으로 갑시다. 던베른 갑시다. 자, 어쩐지 책이 너무 쉽게 나왔어. 뭔가 굉장히 허무하게 나왔어. 자, 갑자기 연락돼서 좀 놀랬죠. 자, 좀 전에 그분이 다시 저희 서점을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 말고 혹시 또 그 책을 찾던 사람 있냐 물어봤다. 자, 자기 말고 누가 똑같아. 조금 이상하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야 하고 다시 가버렸다. 뭐지? 어허, 뭐죠? 뭔가 안경을 쓴 소년이었다. 왠지 그 안경 소년 같은 느낌인데. 도와준 적 있는 지인분이시라든가. 이제 곧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 뭘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 최종 흑막 같은 느낌이. 역시 최종 흑막의 느낌이었어. 어? 자, 이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한번. 다시 멀린 거 대화해 봅시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자, 패카드는 깊숙한 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걸 엮고요. 자, 내 말의 흐름 말고 이상한 알수 없는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쯤에서 한번 노래 틀어주고. 그렇죠, 한번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방금 아이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로 영웅들에게도 해주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꽤 수상하군요. 잘 생각해보면 맨 처음 로젠파이크 씨에게 자신의 룬스톤에 대해 대한 걸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다음 로젠파이크 우리가 만나게 되었지. 이스시의 힘을 지닌 채로 말이야. 그 소년,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 뭔가. 왜난또 미리 알아채지 못한 거지? 자, 에어렌에게 한번 가봐야 할것 같다. 지금 가자. 자, 빨리 가보자. 역시 좋다 많았어. 자, 에어렌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어디지? 들어갑니다. 뭔가 불안해. 어둠의 기운이 나오고 있어. 오, 봉인이 풀렸어요, 일단. 풀렸는데. 뭔가 이상해 보지, 뭔가. 얘들 뭐야? 니들 뭐니? 블랙의 제도도 아니고. 뭐 수상해 보이네. 지금이다! 푸른 로브의 마조. 이스시의 힘을 뺏어야 돼! 아이고, 이러하자마자. 저 마족이 아니라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럴 순 없어. 으아. 흑염룡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어이구, 마족 모드네. 이스시에 잠식된 에아렌. 다 키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키트 나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 봐. 잠깐 저건. 우리가 걷는 룬스톤에 뭔가 문제가 있던 걸까? 오. 에아렌을 진정시켜야 할것 같다. 자, 마족의 피가 더욱 짙게 각성한 상태라 아마 정상적인 대화 불가능하겠다. 와, 여러분들 카메라 연출 보세요. 카메라 연출 잘했다. 그들의 어둠까지 흡수해버린 듯하다. 자, 네가 체인 블레이드로 상대해야 돼? 왜? 아니, 그냥 총으로 빠방 쏘면 안 돼요? 아, RP구나, 다행히. 자, 도와줄 때 걱정 마. 그렇지. 얘들아, 싸워라! 얘들아, 싸워라, 얘들아!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야! 어? 아이고, 나만 때리네? 어쩔 수 없군요. 얘들아, 좀 이겨봐. 야, 니들 1밖에 안 나네. 좀 이겨봐, 어떻게 좀. 그렇지, 잘한다, 멜로 쇼크. 아주 그냥, 동료라고 한 놈들이 그냥, 잘 때리네, 그냥. 어? 동료라고 했으면서, 방금 전까지 그냥 보고 싶다니, 뭐, 이렇게 말했으면서, 엄청 잘 싸우는구만. 멀링 괜찮아. 마리아님, 여기서, 춤춘다, 춤춘다. 이게 뭐야, 야, 신나게 춤춘다, 이야. 어? 야, 신나게 춤춘다. 한번더 보여주세요. 아이고, 평타는 안 되겠다, 야. 아! 다시 할게요. 아, 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풍선을 이때? 세상에. 다시 빼자. 체인블레이드 쓰면 안 좋은 에너지를 흡수한단다. 런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라고. 어쩌라는 거야, 대체? 어? 자, 이지크님 어서 오세요. 자, 넘어가자. 쭉쭉쭉 싸우자. 안 봐준다, 이제. 안 봐준다. 어? 이제 안 봐준다. 일로 와. 파이어볼 내건줄 알아. 깜놀. 와사이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도로카 힘좀 얻고, 별거 없구만! 아, 별거 없구만! 뭐라고요? 로젠 진짜 매정하다. 이렇게 몰아가기가 또.
주사에 한 번 더 굴리셔야 하는 건가? 이렇게 몰아가기가 다시 한 번? 오케이, 잘한다. 야, 별거 없구만, 에아랜도, 뭐, 어? 야, 니네 뭐하냐? 나 맞는 거 보고만 있냐? 끝난다, 끝난다. 그렇지, 됐다. 어, 풀렸어, 풀렸어. 아니, 이번엔 또 뭐지? 설마 내 쪽? 으아! 왜 그래,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또 뭐야? 그냥 도르카를 너무 많이 없애버리는 모양이다. 아마 나라면 로젠팔크 도와줄 수 있... 나 좀 도와줄래? 뭐지? 오! 정자세! 오! 멋있어. 아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뭐하려고 하는거지? 에어리만 4명의 세계인 것 같다. 아니 반신! 반신까지 간 밀레시아이란 녀석이 고작 이런거에! 자 4명의 세계 났고요. 다행히 성공한 것 같다. 어 어둠에 물들어버린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것. 자 결국엔 그 이슬이라는 게 결국엔 또 다른 악마적인 자아라는 거네. 어? 자 이슬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일까 하고 용기, 굳은 마음, 서로가 인연을 소중히 소중함을 남겨라는 이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너를 믿고 내게 남은 모든 힘을 넘겨줄게. 자 기껏 남겨준다는 게 도르카 마스커리 스크린이 아 투어링 부스트 오케이. 어 이스시와의 싸움을 끝내버리자. 어 내가 나왔어. 로젠파이크장이 두 명이다. 로젠파이크장이 두 명이라고. 오 님들 이게 지금 어 이게 내 자켓장이 두 명이라고. 어 내가 둘이라니. 같이 포즈 좀 취하자. 아니야 실수야. 빼지 마세요. 하, 너무 이쁘다 능. 눈이 안 이쁘다 근데. 아 눈 그게 뭐냐. 어? 자 별거 없는 거 같네요 근데. 후후후. 아이고 왜 이렇게 세. 뭐야. 왜 이렇게 세 미쳤어? 도란맨? 아니 너무 세 뭐야. 아 진짜 아 완전 세다 진짜. 막을 수 있는 게 카운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카운트. 그렇지 로젠 파이크가 보스다. 슬슬 찍어놔라.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자 카운터에서 때릴 겁니다 아마. 때려봐. 감사연. 아이고 쟤는 왜 데스마커가 기본이냐. 그렇지. 거의 잘 맞다. 데스. 자 또 다른 자수. 당연한 충격을 느꼈다. 로젠 파이크. 어, 이봐 정신 차려.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아니 이렇게 좋은 풍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니. 이야! 오! 환호하죠? 이야! 아, 방금 잠깐 좋았는데. 아. 한 번 더 봐야겠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봐야겠다. 다시 보자. 어? 에아렌님께서 나를 걱정해주고 계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 좋다 좋아. 보기 좋아. 또 볼 거야. 어? 또 볼 거야. 이 맛에 마비합니다 여러분. 이 맛에. 어? 또 봐야지. 알았어 이제 그만 볼게.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ARN도 봉인이 풀렸네요.
오, 다행히 봉인이 풀렸고요. 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이지. 자, 나의 힘을 탐낸 녀석이다. 야, 그 나쁜 애들도 머리가 좋네. 그래, 얘. 얘 맞아. 근데 얘 왜 안 나타나 하냐? 최종 보스 아니냐? 정체가 포로 했다는 것인가? 두 손 잡았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갑자기 잡았어. 아, 뭐라고 하지? 너무 좋아서. 미소 지어야지. 마음속으로 둘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치사의 로젠박이 나도 같이 할래. 아, 두 손을 살포시 올려놨다. 자, 공명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거죠. 그럼 ARN은 이제 체인 슬래시가 아니야? 오, 투어림의 힘 덕분에. 앉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투어림 힘 덕분에 체인 블레이드를 앉아 쓰는 거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친구로는 함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제로에는 머물 수 없다. 오, 자, 다들 잊은 거 아니지? 제로에는 그 이름에 따르는 의무와 숙명이 기다리고 있다. 뭔가 있네, 제로 영웅들한테. 뭐지? 뭔가 있어. 멀린 아직 너는 만나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 내가 해야 할... 뭐야, 너무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 멀리 뭐 나올지. 뭐야, 무슨 떡밥이야, 이게. 제로 영웅으로서 함께 할 수 없어. 꼬마 아니다. 제로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란 굉장히 돈을 밝힐 것 같은 이미지, 깐깐 친구. 로젠 파이크. 슬슬 작별 인사해야 할 시간이네. 고마워, 로젠 파이크. 너무 기뻤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 다정하게 신뢰하든. 이렇게 깬가요? 포커 페이스에 나왔는데? 포커 페이스 행운 증가, 솜씨 증가. 인챈트도 나오고. 이건 또 무슨 인챈트냐? 금음달. 데미지 꽤 좋은데? 금음달. 속삭이는 체인 슬래시 소재지.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아, 마비 노벨 소재집이라고? 이러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야, 지금? 너무 엔딩이 너무 짧은데. 아쉽다. 자, 이제 한번 우리 그 저거 먼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 외전격 이야기, 도르카, 그러니까 체인 슬래시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래서 마비노기가 좋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캐릭터 특성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는 맛이 있어요. 특히 나는 내 자켓 밀레시안의 행동이 이제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네레이션 1 때는 굉장히 이 밀레시안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무 선택지가 없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점점 이제 얘가 좀 많이 겪고 이런 걸 겪으니까 GS님 오셨네. 겪을 거 막 겪으니까 이제 얘도 점점 주도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상한 떡밥들이 나와서
되게 또 다음 이벤트도 되게 기대되네요. 여튼간 이렇게 해서 체인 슬래셔를 따게 됐고요. 너무 재밌게 단마의 메인 스트리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자, 체인 슬래시 수고하셨습니다. 쩡!